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지금 이제 6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셨던 종목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얘기도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 아픔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컨프론테이션이라고 하지요. 직면하다. 우리 이 현실을 자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제 계좌를 보고 싶지 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닫아놓으면 그런다고 얘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떨어졌는지, 내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이유는 어디 갔는지, 여전히 유효한지, 앞으로는 바뀔 것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벤키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오늘 현실을 직면해야죠.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뭐였죠? 제가 던지긴 했는데 뭐가 좋은 말씀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 변한 게 있는지. 네.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변한 게 없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단기 하락인 거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세상이 뭔가 좀 크게 바뀌었다. 네. 뭐 그랬으면 좀 조정을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데 오늘 FOMC 얘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오늘 제가 생각하는 하락의 이유는 네.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좀 험악해졌다. 험악해졌다. 네. 어제 이제 뭐 오늘 아침에 굉장히 핫했었죠. 네. 그 공매도. 아. 숏 스퀴즈. AMC랑 저 뭐 게임스탑인가 그거요. 네. 네. 뭐 130% 300% 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헤지펀드들이 이거 공매도 때문에 손실이 많아서 망하게 생겼다. 이거 메꾸려면 다른 거 뭐 테슬라나 이런 거 주식 팔아가지고 메꿔야 된다. 네. 뭐 헤지펀드가 사실 너무 개미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헤지펀드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맞아 죽는. 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게임을 이어 못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흔들리고 있다. 어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 비단 이제 미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가 네. 11월 달에 외국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11월 달에? 네, 제 기억으로는 네. 10월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 정확합니다.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네.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거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시면요 그 전달 이 외국인 매수가 어느 나라 건지 싹 분석을 해줘요. 아,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돈들인지.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는 그게 유럽계 자금이었습니다. 유럽계 자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유럽계 자금이 왜 문제가 있냐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미국계 자금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기 투자 자금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계 자금은 단타성 자금이 많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들이 그런 데 되게 많거든요. 룩셈부르크 이런 데. 세금 이런 거 혜택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텍스 헤이븐. 네. 네? 텍스 헤이븐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렇군요. 네. 그것 때문에 단기 자금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지펀드가 망한다? 그러면 그들이 미국에서 손실 난 거를 그냥 미국에서만 아 그럼 미국에서 손실 났으니까 미국 것만 팔고 말자. 네. 이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들은 미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뭐 글로벌리하게 그렇죠. 투자하니까. 네. 오늘 하락은 사실 기관도 영향을 좀 줬지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군요. 네,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어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지는 아직 그건 안 나옵니다. 실시간으로는 안 나오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다음 달 한 중순경에 이 공시를 해주거든요. 공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알기는 좀 힘들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면서 헤지펀드가 개인한테 까불다가 이렇게 맞아 죽는 경우가 사실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15년 동안. 아, 그래요? 보통은 거의 반대였죠.
막 그 헤지펀드들이 영국에 막 통화 공격해가지고 막 항복 반응하고 뭐 그런 무용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헤지펀드들이 네. 개인한테 두드려 맞아서 뭐 거의 뭐 망할 지경까지 갔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저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TSS라고 하죠. TSS요. 떡실신.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험악해졌는데 네. 코스피 지수는 1.7% 하락했고 코스닥은 2.5% 하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네. 중국도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중국도 뭐 거의 상해 종합 지수가 1.9%, 네. 심천은 2.8%. 오늘 호치민 시장은요 네. 6.6%가 하락했습니다. 아이고야. 거의 전 종목의 상 시가총액 상위 전 종목이 하한가 같다. 하한가? 그렇죠. 베트남은 우리처럼 뭐 30% 하한가가 아니거든요. 아. 하한가가 더 좁아요. 네네네. 뭐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열리고 있는 유럽 시장도 네.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한 1%에서 2% 사이, 한 1.5% 네. 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원 50전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1조 5천억 원 팔았고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2천억 원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이 좀 주식을 많이 샀는데 네.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조 3천억 정도 샀거든요. 개인이? 네. 아, 진짜 많이 사신다. 네, 근데 뭐 사실 엊그저께 4조씩 이렇게 샀잖아요. 아니, 그것도 뭐 대단하시긴 한데 4조 2천억 원에서 이게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조금 줄어든 거는 네. 개인도 약간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겁나죠 당연히. 네. 이제 1월 한 달 동안은 잘 버텼다가 계속 네. 이러니까 조금 겁이 나는 개인들도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개인도 하여튼 매수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전만 못했다. 네네. 이전만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수가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뭐 유럽 등등까지 다 많이 빠지는 전 세계가 하락하고 네. 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진짜 글로벌한 조정 장세가 이제 온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좀 있습니다. 네. 물론 하루 빠졌다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막 자꾸 갖는 거는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워낙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대조정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려면 이제 좀 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건 유동성. 뒤에 FOMC 이야기 하겠지만 FOMC에서 뭐 연준에서 계속 유동성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개인들 지금 계속 돈 많잖아요. 계속 사들이고 있고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 실적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식시장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아닌 대응의 영역이라고 네. 봐야 된다면 대응할 때는 뭔가 변하고 뭐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뭔가 이제 기준점에서 벗어났을 때 대응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아직 그러기에는 하루 이틀 빠진 거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면 이제 작년에 11월부터 엄청난 기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 그 수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근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네네. 뭐 더 빠진다. 뭐 3천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고민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하루 이틀 빠진 거 가지고 내가 주식을 싹 다 판다? 그거는 올바른 투자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주요 종목들 몇 개 좀 짚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조금 변하고 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실적이 좋은 애들은 올랐습니다. 어떤 애들이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종목들. 네이버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실적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빅히트, YG 플러스, YG 네. 엔터, 네. 네이버 이 세 개가 3종 연합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네. 네이버는 돈을 대고. 빅히트는 해외 사업, 그다음에 뭐 YG는 국내 유통, 뭐 이런 네. 것들 담당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빅히트랑 네이버가 많이 올랐는데요. 뭐 네이버는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스템이? 네. 그래서 오늘 28%가 올랐어요. 주가가요? 네.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반대로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업종도 조금 안 좋고 며칠 조정을 네. 받았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의 본실적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본실적? 네.
본실적이 뭔지 아세요? 본실적이요? 네. 본실적이면 진짜 실적. 맞습니다. 네. 이게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분기 끝나자마자 가장 첫 주에 있고. 그렇죠. 네. 그 잠정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잠정 실적에는 사업부별로 얼마 돈을 벌었다 이거는 공시를 안 해요. 그냥 통으로 아 우리 영업 매출 얼마였고 영업이익 얼마였습니다. 이것만 하는데 사업부별로 실적을 오늘 공개를 한 날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원화가 강세였잖아요. 반도체 좋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일단 그 실적상에서는 안 좋았다 이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공장이 돌아가면서 신규 공장 돌아가면 거기에 이제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문매를 맞았죠. 이거 봐라.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데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하는데 얘들도 안 좋을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오늘 급락했고요. 삼성 SDI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네. 얘들이 어닝 쇼크가 나왔죠. 어찌 됐든 간에 전망치는 3,200억이었는데 실제 2,400억 나왔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4분기에는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1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뭐 사업이 뭐 내가 뭐 가지고 있던 뭐 물건이 고장 난다거나 그런 것들을 4분기에 한 번에 다 비용 처리를 해버립니다. 아, 비용 처리 같은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ESS 뭐 이렇게 화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 여기에 대한 충당금을 좀 많이 좀 쌓은 것 같고요. 네. 뭐 그런데 긍정적인 점은 배터리 사업이 흑자 전환이 임박을 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다 보니까 뭐 오늘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유동성 때문에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한 2월까지는 이제 2월까지 이제 어닝 시즌이거든요. 네. 이제 기결산은 3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분기 결산은 45일 내에 해야 되고. 네. 근데 이번엔 기결산이니까 3월 말까지 계속 실적이 발표될 건데 2월 달에 대부분 실적 발표가 끝날 거예요. 네. 큰 기업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3월까지 가겠지만 그래서 큰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 동안은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아마 두각을 좀 좀 나타낼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좀 떨어져서 뭐 배터리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뭐 큰 걱정 아닙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의 어제 눈높이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예상치보다 안 나왔고 이제 자동차 출하 대수 테슬라는 이제 만들면 팔리니까 만들어내는 대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출하 대수는 50만 대 예상을 달성했어요. 네. 그리고 회사 측에서 매년 50%씩 목표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성장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키가 크는 아이는 살이 찌지 않는다. 아닌가요? 아니. 대체로 그렇죠. 그렇죠. 키 클 때는 살찌기 어렵죠. 키 클 때는 살찌기 어렵습니다. 네. 예전에 아마존도 다 그랬거든요. 아마존 이제 돈 버는 족족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익은 엉망이었어요. 근데 결국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익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품 믹스가 안 좋아진 건데. 현대차는 실적 좋아진 이유가 믹스가 좋아진 겁니다. 믹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싼 거보다 비싼 게 많이 팔렸다라고. 대수는 뭐 비슷하더라도. 네. 대수는 많이 줄었는데 이익이 좋아진 거는 현대차는 비싼 차가 많이 팔렸어요. 제네시스, 펠리세이드, 텔룰라 뭐 이렇게 신차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모델 S랑 모델 X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네. 올해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형 모델 잘 안 팔렸고 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형 기다리거나 혹은 그냥 모델 3 산 사람은 좀 많고. 그렇죠. 네. 네.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뭐 올해는 이제 신모델도 나오고 모델 Y도 작년부터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SUV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모델 3만큼 대박이 터진다라고 한다면 판매 문제 없을 거고 올해는 또 세미 트럭도 나온다라고 해요. 네네. 그 트럭 되게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잘 팔리고 뭐 미국은 이제 그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그게 각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거요? 네. 저는 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정프로님 취향은 아닌 걸로. 아, 저 취향은 아니에요. 네. 약간 화성에서 타면 딱 어울릴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이번에 아이오닉 5 보셨어요? 아이오닉 5 못 봤어요. 그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아, 테슬라 그 저 픽업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그거 그러니까 이미지가 약간 비슷해요. 아, 모양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차인데. 그러면 안 사요, 저는. 하여튼 그런 것들로 해서 그래서 판매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는 큰 문제 없다. 아, 대수가 늘어나면 어쨌든 뭐 배터리는 써야 되니까. 그렇죠. 네, 모델이 뭐가 됐든. 네. 자,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가 지금 괜찮습니까? 지금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제 또 네. 애플이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여기서도 한번 좀 주목해 볼 건 애플이 4개 분기만에 아이폰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매출에서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걔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에어팟 이런 거 팔고. 그런데 이번 분기에서는 아이폰 판매 비중이 매출의 59%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한국 기업들한테 중요한 뉴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애플의 소프트웨어로 공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드웨어, 뭐 디스플레이, 뭐 기판. 그다음에 뭐 카메라 이런 것들 납품하는데 아이폰이 잘 팔렸다라는 것은 얘들이 부품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이폰 13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유는 2016년, 17년에 아이폰이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휴대폰 4년, 5년 쓰면 네. 수명이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체 수요가 지금 도래했다라고 하면서 아이폰 13까지 잘 팔린다. 그 시점까지 계속 잘 팔린다라고 한다면 부품 업체들은 호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있다. 아,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이 아이폰에 많이 납품을 하는군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삼성 네. 디스플레이, 뭐 BH 이런 종목들이 우리 한국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 잘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납품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보죠. 금호석유가 경영권 분쟁이 지금 붙었습니까? 네. 조카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조카의 난. 조카의 난. 네, 발음 잘. 깜짝 놀랐어요. 조카와 삼촌이 붙었습니다. 아, 조카의 난. 네. 네. 지금 금호석유의 최대 지주는요 박창구의 3인이었습니다. 박창구 회장. 네. 박창구 회장의 3인. 그래서 24.84%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박철환 상무 조카예요. 네. 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특수관계 해소 공시를 했습니다. 나 이제 이 사람들이랑 특수관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대주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잘라내려는 거예요? 네? 잘라내려고 이제? 뭐 그렇겠죠. 서로 이제 이거 내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네. 되면 박창구의 2인이 14.84%를 가지고 있고요. 네. 박철환 상무가 10%를 가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호 세력이 한 3-4% 집중 매수를 했다라고 해요. 누구의 우호 세력이? 박철환 상무의 조카의. 조카의. 네. 그러면 지분이 비슷해지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 할 만한 거죠. 그래서 박 상무가 주주 제안에서 네. 배당 확대하고 사외이사 교체해라. 이런 주주 제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 여기 음모론 하나 들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지금 네. 금호석유가 사상 최대 실적 시기라고 네. 해요. 네. 그러면 실적도 좋고 네. 이런 경영권 분쟁도 발생됐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막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음모론 얘기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음모론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박철환과 박찬구 삼촌과 조카 약속 대련 중이다. 이렇게 이제 경영권 어쩌고 얘기 나오면 막 또 주가 뜨거든요. 맞습니다. 예, 주가 막 띄우고 나서 배당도 많이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자기들한테 더군다나 그렇게 이제 주가 띄운 다음에 이건 아주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예, 이제 뭐 좀 팔아서 지분 정리하면서 이제 돈 좀 챙기고 뭐 등등 이런 일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아주 뭐 저. 얼추상타 안 하니 얘기했죠. 네. 요새는 그러면 아마 잡혀갈 겁니다. 뭐로 잡아요? 통정매매. 아, 통정매매? 통정매매. 바로 아마 팔았다가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바로 구속되는 그런
그래요? 저쪽은 벌레다가 바로 구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아닐 거고 이게 기존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네. 기존에도 한번 있었던 일이어서 네. 좀 아쉬운 거는 네. 이제 한진칼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한진칼. 한진칼. 한진칼도 네. 지금 그 KGC랑 이제 기존 대주주랑 그리고 장녀랑 지금 아, 네네네. 네, 남매끼리 서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한진칼은 지금 더 이상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내놓지 않는군요. 네, 다 소진돼서.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금요석유는 시중에 유통 물량이 48%거든요. 다 사긴 좀 어려워요. 물량이 많다라는 단점은 있고. 네. 근데 이제 서로 싸움이 될 만큼 지분이 비슷하니까 그거는 참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팝콘 각이라고 하죠. 네. 네. 향후 좀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저 아시아나랑은 이제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규모 산업과는 네. 상관이 없고. 알겠습니다. 뭐 음모론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좀 전해주셨는데 오늘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저 전화 많이 옵니까? 뭐 팔아달라든지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냐든지 상담이나 뭐 호소 이런 전화들이 좀 많이 오나요? 사실 이럴 때는 더 안 와요. 안 와요? 네, 패닉이라서. 아, 전화도 못 하니까. 모두 다 놓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어버버.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박재영 차장님 요즘도 벤키스 유튜브에서 아주 활약이 대단하시더군요. 화요일 날 제가 벤키스 홍보했는데 생각보다 안 늘더라고요. 좀 너무 좀 약간 서운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좀 냉정해지셨어. 예전에 그러니까요. 그냥 정으로 그러니까 통정 이동을 하셨는데 통정 구독 뭐 이런 걸 좀 하셨는데 이제는. 컨텐츠 딱 보고 안 하시더라고요. 아, 작년에 그래도 아 벤키스 그러면 막 천 명씩 막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셨는데 너무 좀 냉정해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컨텐츠 참 좋은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희가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지금 자동차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예요? 그 김진우 애널리스트라고. 김진호? 김진우. 김진우? 네, 김진우. 우. 네. 베스트 애널이에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의 김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자동차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벤키스 유튜브 보시면 되겠고요. 딱 내일 아침 페이지 2 이거 아침 방송 끝나면 저희 바로 오시면 됩니다. 네. 바로 시작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박재영 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